어, 경제, 근데 어떤 경제? 원고를 팔려는 누구에게? 폴리셔? 어, 출판사, 출판업자에게 원고를 팔려는 경쟁이 피어스. 치열하다. 나는 estimate. 평가하는데 뭘 평가하냐면 미만, 무미만. 1% 미만, 뭐해? 메테리얼. 어, 이게 물질 이상하죠? 뭐죠? 우리 물질한 뜻이 여기는 아니고 자료, 뭐에, 뭐에게 보여지는 출판업, 출판사, 출판업체에 보내지는 자료의 1% 미만이 뭐 된다는 거야? 출판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는 많이 쌓이지만 출판되는 건 별로 안 된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자료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출판업, 출판업자들은 매우 무할 수 밖에 없어? 선택적일 수 있죠. 아세요? 자료인데 어떤 자료? 그들이 선택한, 출판하기로 선택한 자료는 무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락이랑 평구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매우 포텐, 컴피턴틀리 적절, 아주 적절에 알맞게 쓰여진 것이고 그리고 없는데 뭐가 없어? 편집과 그리고 네, 이것도 보면 비동사, 그러니까 비동사다음에 PP, 비동사다음에 형용사 편구조야. 뭐가 없는 거야? 편집과 사실에 대한 오류가 없는 거죠. 그치? 네, 어떤 원고, 근데 어떤 원고? 뭐가 보면 담고 있는, 뭘 담고 있는? 오류를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원고는 네, 뭐야? Stand little chance? 가능성이 없죠. 근데 어떤 가능성?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죠. 뭘 위해서? Publication. 출판을 위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는 거죠. 대부분의 출판업자들은 원하지 않을 거야. 뭘 원하지 않을 거야? 시간을 낭비하기 원하지 않겠죠. 뭐해? 작가와 함께 시간을 네, 보내기 원하지 않겠죠. 근데 소유권 개념이 사실 뭐 의의라는 뜻이죠. 뒷문제가 안전해야 되고. 근데 그 작가의 자료가 담고 있는, 뭘 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오류와 실수를 담고 있는 그 작가와 함께 시간 낭비하고 원하지 않겠죠. 문법적인 게 중요하게 많겠네요. 아, 이번엔